안녕하세요. 엘다육과 파이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것을 준비를 했어요. 네, 좀 소장 가치도 있고 가격도 좀 있으면서 정말 예쁜 그런 명품 바이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가격 좀 있는데 맨날 네네. 우리가 초비자 초보자 하니까 네. 좀 특이한 거 없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신 거군요. 예예.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를 또 마련을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뒷부분에 보면 아주 파격적인 가격을 저희가 제시를 할 거예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있잖아요. 저희 채널을 시청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이 많더라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구독을 해놓으시면 영상을 빨리 보시고 그렇죠. 좋은 먼저 물건들을 선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봤다고 나중에 봤는데 주문 가능하냐고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 네. 네. 구독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아이죠? 섹슨. 야, 정말 멋지고 귀한 아이죠, 섹슨. 가격도 진짜 착해졌네요. 오, 네, 2만원. 예, 네, 2만원이고. 깎였네. 예, 네, 자구가 한두 개씩 또 다 나와요, 지금. 요즘에 지금은 새끼들이 많이 나올 네, 때잖아요. 예, 섹슨. 정말. 빛깔이 예쁜, 고와요. 예, 네, 예쁜 섹슨입니다. 2만원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아이죠? 얘는 테소로. 테소로. 어머, 가격 내렸네요? 예, 네, 테소로 가격도 좀 내려왔죠. 어머, 예쁘다. 야, 정말 예쁘네요. 빛감이 너무 예뻐요. 이게 몇 센치 포트예요? 이거는 9cm 정도 되네요. 아, 9cm인데 꽉 찼네. 네. 아, 그렇고. 예. 이게 15,000원? 15,000원. 네, 15,000원.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 얘는. 아, 골드. 정말. 만인의 여인이에요. 네, 골드. 아, 얘 얼굴이 많죠. 노란 색깔 나왔다가 또 황금색도 나왔다가 그렇죠. 얘 얼마요? 만원. 얘도 많이 착해졌어요 가격이. 오, 그렇죠. 진짜 괜찮네요. 예. 만원. 자, 그다음에 팔리다. 오, 팔리다. 얘도 자구 큰 게 하나 있네요. 자구는 지금 상대적으로 다 하나씩 예, 한두 개씩 있어요. 팔리다. 이게 15,000원? 15,000원. 또 가격이 좀 조정이 됐네요. 그렇죠. 예, 명품인데. 네. 예. 자, 그다음에 네오폴드. 오, 네오폴드 색깔이. 근데 6,000원 밖에 안 해요? 많이. 진짜. 야, 정말 이쁘네요. 네오폴드. 예,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브릴은 모주밭에를 한번 보고 올까요? 네. 모주밭에. 아, 이 녀석이 모주밭에 있는 에이브릴이에요. 네. 예, 왜 가격이 확 떨어졌나 했지? 자구를 세상에 이렇게 잘 달아요. 슴뿡. 예, 자구를 이렇게 잘 달고. 2년 넘은 아이들. 예, 예. 색깔도 바뀌어요. 묵으면 이렇게 예뻐진다라는 거. 예, 자, 모주밭에 있는 에이브릴이었습니다. 네. 자, 모주밭에 있는 아이였고요. 자, 정말 예쁘죠. 예, 묵으면 많이 그렇게 예뻐진다는 거. 문어 다리 달듯이 달리네. 그러네요. 오, 예쁘네요. 예. 얘는 자구를 잘 달아요. 만 원이네? 자구를 잘 달아서 조금 내렸어요. 많이 내렸네요. 많이 내렸네. 4~5만 원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 처음에 이 녀석도 굉장히 가격 좀 하던 아이였어요. 우리 2만 원에 판매했던 거예요. 네, 지금 7,000원으로 내렸고요. 또 자구도 이렇게 한두 개씩 다 네, 달고 있습니다. 레드 네. 드래곤이었습니다. 네, 네. 자, 레드 드래곤. 그다음에 힐링. 오, 힐링. 아, 힐링. 이 녀석이 의외로 구하기도 좀 힘들어. 잘 키우기도 힘들고 좀 잘 구하기도 힘든데 많이 소장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찾으시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좀 조정을 했고요. 7,000원입니다. 7,000원. 자, 얘는 그다음에 데블스푸드. 데블스푸드. 야, 데블스푸드가 또 이렇게 예쁘네요. 색깔이 블랙만이 아니라 묘한 색이 있네요. 네,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고요. 묘한 색이다. 데블스푸드는 얼마죠? 5,000원. 5,000원. 아, 예, 5,000원입니다. 오, 좋아.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풀립이네요. 아, 풀립. 얘 이름이 좀 여러 가지죠? 네, 잘 못 듣던 이름이잖아요. 풀립. 신상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네임보과인데요. 그렇죠. 색깔이 조금 틀립니다. 틀려요. 풀립도 얼마예요? 이것도 5,000원. 아, 5,000원. 저렴저렴 하네요. 오, 다들 저렴저렴하고. 자, 저희가 원래 착한 바이솔이에요. 착한 바이솔. 자, 그런데, 자, 요거를 낱개로 물론 하나, 낱개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필요하신 수량만큼 몇 개씩 또 구매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파격적으로 요것을 10개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얼마에 드릴까요? 이거 세트로 이거 묶어가지고 글쎄요.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7만원. 네, 7만원. 아, 그럼 이게 가격으로 하면 돈 1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오, 그럼 깎아주시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세트로. 근데 요거는 세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거 빼고 멀려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고요. 요 세트로 해서 서비스도 10개. 안 되겠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박해서 아실 거예요. 어떤 택비도 고객분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우리 보고 남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물건을 좀 소장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게 초보자들 많이 이제 많으니까 예, 예. 이제는 조금 소장하고 싶고 아끼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명품 세트 명품 세트 너무 예뻐요. 예,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7만 원. 네. 자, 오늘이 막바지 휴일인데요. 어버이주일이었죠? 예, 예.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주문은 꼭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